제 전 회사 IST 소속이더라고요. 심지어 저 있었을 때 같은 소속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은지랑 같은 소속이야. 조언 같은 거. 조언. 네. 아. 오늘 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돌 보미, 윤보미. 안녕하세요. 뽐뽐뽐뽐입니다. 아이돌 보미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도 대단한 분이 오셨습니다. 저를 보러 와다다 와주신 케플러의 휴닝바이에. 뽀송이 분들과 케플리안 여러분, 저는 케플러 휴닝바이에입니다. 아. 여기에 누워주시면 돼요. 아, 누워요? 너무 인형 같다. 아니, 미안. 감사합니다. 이거에 감탄해가지고. 혹시 뭐 먹고 싶은 조식 있어요? 일어나서 나 이거 정말 먹고 싶다. 파스타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 자다 일어나서 파스타가 들어가나요? 들어가던데요. 우와. 그러면 제가 파스타를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궁금해서 눈 뜨고 싶어. 우리 바이에 희애가 좋아요. 아, 희애. 항상 이 시간이 저는 진짜로 애 재우는 느낌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빠르게 가신 것 같으니까 바로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은데? 지금 따는데? 면이 뿔나 맛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 보니까 즉 바로 깨우시는 게 있더라고. 미안하지만 얘를 써야겠어요. 예시 왔어요. 굿모닝 베이비. 잠들었어. 잠들었어요? 네. 아, 나 떨려. 왜냐면 다른 거는 제가 좀 자신이 있어. 처음 저 처음 완전 처음 만들어 봐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맛있어요. 진짜. 괜찮은데요? 괜찮아요, 진짜. 내일 혹시 촬영 있어요? 내일 네, 없어요, 다행히. 아, 너무 많이 부을 것 같아서. 맛있어요. 어, 너무 착하다. 어떡해. 아, 저 진짜 조식이 원래 되게 맛있는데. 네, 맛있어요. 놨는데? 이거 먹어요. 쉬는 중. 이거. 감사합니다. 제가 다음에 한 번만 더 와주시면 제발 부탁합니다. 다음에도 파스타인가요? 아니, 제가 그 프로그램에서 데뷔를 했는데 탐색전이라고 선보인 무대 곡이 미스터치였어요. 그래서 진짜요? 연습해서 무대를 했었습니다. 처음. 오, 누구? 사비 파트를 맡긴 했어요. 어? 제 파트? 네. 미스터치. 제 전 회사 IST 소속이더라고요. 심지어 저 있었을 때 같은 소속이었더라고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은지랑 같은 소속이야. 조언 같은 거. 조언. 네. 아. 오늘 드리겠습니다. 아. 연습 생활을 그럼 겪고? 연습 생활은 그 IST 전에 한 1년 정도 하다가. 1년 정도? 네. 큐브, A큐브. 큐브. 저 전 회사가 큐브였어요. 아, 진짜요? 아니, 약간. 같은 핏줄이 좀 맞네. 약간 큐브 핏줄 그런 거 있거든요. 비스트 오빠들, 막 뽀미는 언니들. 2년이. 어, 2년 돼요? 아, 2년이 깊다고. 아, 2년이 깊다고. 계약에 예민해가지고. 2년 계약? 곧 있으면 컴백을 한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 캐플러에서 유진 씨? 아, 유진 언니요.
씨랑도 인연이 있어요. 유진이가 큐브 연습생 때 저희도 연습생이었어요. 아 진짜요? 그때 제가 알기로는 팝핀 엄청 잘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완전 느낌이 다른데? 왜 안 친해요? 아니 친해요. 제 룸메예요. 별로? 아 룸메예요? 룸메예요. 그럼 제일 언니랑 쓰는 거구나. 네. 제일 언니랑 쓰면서 불편한 건 없어요? 너무 잘 맞아요 진짜. 뭔가 언니가 옛날에 숙소 생활을 했다 보니까 되게 잘 맞춰주고. 아 그러면은 불만이나 불편한 거 하나도 없어요? 가끔 제 물건을 언니 건 줄 알고 쓸 때가 많은데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캐내자 캐내자. 물어보고 지금 물어봐요. 언니 혹시 언니 물건 뭔지 알지? 이게 네. 불편한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사실. 심지어 렌즈 그 뺀 거 여기다 둔 것도 불편해. 이게 말라 비틀어져서 안 떨어져요. 나온다 나온다. 그 뭐냐 뜯을 때 그 가스통. 아 뜯을 때 그거 가스통. 그 그대로 두잖아. 네 거기 있어요.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 아니 언니 너무 좋아요. 언니랑 같은 방 써서 너무 행복해요. 아 근데 나중에 다 추억이잖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 나오는 곡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네. 곡 이름이 갈릴레오인데 저희가 케플러잖아요. 네. 이게 대중이 갈릴레오가 되고 아 내가 만약에 찾겠다. 갈릴레오가 되고? 네. 그런 의미구나. 약간 네. 천문학적인. 맞아요. 그래서 망원경 안무가 나와요. 이렇게 하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눈에다 아 이렇게 이렇게? 네. 갈릴레오 레이오 레이오 갈릴레오 레이오 레이오 너무 귀엽다. 랄릴레이어 레이어 레이어. 이녀 일남이라고 들었어요. 맞아요. 저랑 똑같아요. 아 진짜. 저도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아 중간에. 난 중간. 아, 전 막내. 너무 이쁨 받겠다. 근데 어릴 때 되게 많이 싸웠거든요. 어릴 땐 진짜 많이 싸웠지. 진짜 그냥 안 싸운 날이 없어요. 아 어떻게 싸웠어. 그냥 저희는 진짜, 근데 세 명이니까 진짜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때는. 편 먹어서 많이 싸웠어요. 하루는 언니 오빠가 편 먹어서 저한테 뭐라고 하루는 저랑 언니랑 편 먹어서 오빠한테 약간 나대고 누가 한 명 울어야지 끝났어. 아 그리고 막 언니가 언니나 막 오빠가 너 엄마 들어오기 전까지 눈물 딱 그쳐. 오빠가 또 지금 가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럴 때 기분이 어떨지 너무 궁금해. 오빠의 팀을 보고 영향을 되게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약간 그래서 제 롤모델이라고 느끼는 점. 진짜? 내 오빠의 팀이. 아니, 근데 정말 친동생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뿌듯할 것 같아. 요즘에 고민 있어요? 저요? 약간 자존감이 낮다고 해야 되나? 자존감이 낮아서 이거를 어떻게 높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그냥 안무를 조금 틀렸는데 이게 되게 일이 커지고 이런 게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어요. 근데 그 실수에 나는 아니라는 사람보다는 이렇게 걱정하고 발전하는 사람이 발전 가능성을 칭찬하고 싶어. 그래서 더 노력하잖아, 그쵸? 맞아요. 그래서 그 실수가 있고 난 후에 계속해서 연습하고 노력하다 보니까 좀 많이 지금 이겨냈어요. 이겨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실수를 많이 하는 멤버 중 하나라서 전 가사 실수 진짜 많이 해요. 저는 그냥 재치 있게 그냥 어머 실수했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음악 방송에서 그러면 안 된다. 그렇죠. 음악 방송에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금은 좀 이제 팀 안에서 내가 피해가 갈 것 같고 이런 불안이 있는데 이게 점차 좀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틀린 것도 약간 재치 있게 넘기고 그런 것도 좀 즐길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요즘에 실수 챌린지라고. 아 알아요. 아 저 벌써 얼굴 빨개져. 할 수 있으세요? 저요? 캐플리안 나의 도도도도도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반반들 나의 도도도도. 아이돌 보미 윤보미. 그러면 저희가 또 오늘 네. 저희 돌봄이 어땠는지 우와. 스티커를 붙이는 건데요. 네. 어머 두 개요? 아니요 세 개요. 어머! 최대한 빠른 꿈을 이루기 위해. 그럼 마지막으로 네. 우리 팬분들께. 네. 캠플리안 제가 이제 혼자 이렇게 보미 선배님과 콘텐츠를 찍게 되었는데 콘텐츠도 많이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고 갈릴레오 많이 많이 좋아해 주고 사랑해 주고 앞으로도 좋은 활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마워요. 응원하겠습니다.